이번 시간은 이제 경제론의 빈출 지문 정리를 하는 경우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오지선다를 통해서 확인했던 문제들을 지문의 형식을 빌려서 이제 다시 재확인을 하는 거죠. 1번을 보시면 유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 그렇죠? 일정 기간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임대료 수입, 신규 주택 공급량, 부동산 투자 회사의 단기 순수익, 주택 거래량, 연간 이자 비용, 부동산 관리자의 월급여. 예, 여기까지가 다 유량 변수예요. 예, 그리고 자산 가치만 절약 변수가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자산 가치는 절약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예. 요거 기억하시죠? 인재자. 그죠? 예. 우리가 인구, 재고, 자산. 예, 절약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절약 변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절약 변수는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택 재고, 토지의 가치, 도시 인구 들어가죠. 그러나 순영업소득은 1년 동안 우리가 지급하는, 1년 동안 이제 운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계 자산 절약이죠. 근로자의 임금, 예. 요거는 이제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건 이제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서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 있죠. 예. 그거는 소득 효과가 아니라 대체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대체 효과를 얘기할 때는요, 상대 가격의 변화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설탕하고 올리고당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둘의 효용이 같죠? 예, 근데 얘도 1,000원일 때, 얘도 1,000원이에요. 예, 근데 어느 날 설탕의 가격이 1,50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설탕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올리고당의 소비가 늘어나겠죠. 예, 그거를 설명하는 게 대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도 이제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요. 뭐가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득이 변해서. 그럼 이 소득이라는 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변해서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면 그거는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에도 다시 언급이 되죠. 그죠? 표현만 다른 거죠. 여긴 소득이 변해서고 여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예 들어서 변화가 되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의 다른 요인이 변해서 그 부동산의 공급이 변해서 공급 곡선상의 이동이 발생한다면 틀리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변화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는 주어진 조건에서 약간 다르게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자, 핵가족화, 인구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 대체재의 가격 상승 등은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면 틀리겠죠. 핵가족화가 된다는 얘기는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인구의 증가도 마찬가지고 소득이 상승해도 수요는 늘어나겠죠. 대체재의 가격 상승이라고 그랬을 때, 그죠? 얘가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는 것은 이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죠? 예, 우측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주택 건설 업체의 수요 증가,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의 상승 등은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라고 그랬을 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택 건설 업체의 수가 증가하거나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요거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이 요인들은 다 가격 외의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예, 그런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주택 가격의 상승은, 이거는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조건에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고개 들어가 있어서 잘못된 표현이다. 예. 그 다음에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탄력적이라면 틀리죠. 일반적으로 예, 우리가 단기가 비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가 탄력적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단기는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약을 받는 시기죠. 예,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도 필요하고요, 인력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한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조달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는 항상 비탄력적이라는 것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같은 토지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 곡선은 이전보다는 더 비탄력적이 되죠. 그죠? 규제가 강화가 되면 비탄력적, 완화가 되면은 탄력적이 되더라. 예, 이런 식의 표현도 꾸준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지문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것도 이제 푸른 요령상에서 보면 A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의 가격이 뭐 했냐면 상승했대요. 그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랬더니 거기 구성상에서 아, B부동산의 수요가 10% 증가했대요. 증가. 여기서 몇 퍼센트는 계산하라는 게 아니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부호가 이렇게 같으면 대체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아, C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면 이렇게 돼 있죠. 예.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얘는 보완제죠.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같으면 대체제, 부호가 이렇게 반대로 나오면 보완제다. 그래서 이게 탄력성의 크기를 계산하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닌 상태에서는요. 몇 프로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 아니면 감소냐 이것만 갖고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표현이 바뀌어서 예, 잘못된 지문이고요. 11번에 보시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제면은 어떤 의미겠어요? 아파트의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할 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재화가 대체제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대체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단독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는 관계로 표시가 돼야 됐다. 예. 그래서 자꾸 문장을 읽으시면서 아, 이게 맞고 틀리고 했을 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에 대한 판단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오지선다를 만났을 때는요, 문제를 읽으면서 맞다 틀리다의 판단이 바로바로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발력이 필요할 때, 그러면 그 많은 이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예, 그게 이제 갖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읽으면서 밑에 박스에 있는 해설보다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맞다 틀리다,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 이런 것들이 바로 판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12번에 보시면요, 이건 균형할 때 필요한 건데, 자, 초과 공급은요,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고요. 이 초과 수요라는 것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반대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아, 13번에 보면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했잖아요. 그죠?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한다고 했을 때 거래량이 줄은 경우죠.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수요가 감소했을까? 소득이 감소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균형 상태에서, 자, 시장의 균형 가격이 1,000원이에요. 예. 원래 거래량이 100이었는데, 자, 사람들은 1,000원의 가격에 들어와서 얘를 구매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소득이 감소한 거예요. 그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 가격을 소비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거래하겠다는 양들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럼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예, 수요가 없으니까.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감소하면 얘가 감소하면 양은 무조건 감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만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과 공급이잖아요. 초과 공급은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겠죠. 예,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면 아,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 게요.
문제의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급도 감소하고 수요도 감소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를 알 수 있겠어요? 예.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죠?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감소하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의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예, 이 상태의 가격을 알려고 그러면 공급이 더 많이 줄었는지 수요가 더 많이 줄었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죠? 예, 그러면 공급이 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더 많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조건 하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나왔을 때 균형 상태에서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초과 수요죠. 공급이 계속 감소한다. 이것도 초과 수요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조건 하에서 증가가 큰지 감소가 큰지가 구별이 안 되면 양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그 16번 문제를 보시면은 16번에는 뭐라고 해놨냐면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런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경우에 예,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그랬을 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관계잖아요. 그죠? 예. 그랬을 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는 조건인데 거기 보면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감소폭보다 큰 경우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양은 증가하는 경우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을 대로 거래량은 예를 들어서 감소한다니까 틀렸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를 같이 연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 있죠. 항상 이것도 생각하시는 게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경우는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임대료를 갖다가 150으로 올렸더니 그죠? 양이 이런 식으로 둘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만 원에서 원래 10가구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150으로 올렸더니 그죠? 2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8이 되잖아요. 근데 가격을 만약에 하락을 시키면은 플러스 8로 즉 양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탄력적, 그럼 비탄력적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 게 아니라 작은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양의 변화율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더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어상에서 맞다 틀리다가 바로 판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도 18번 지문을 보시면은 이것도 우리가 알려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올 때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면은요.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균형량을. 완전 비탄력적이면 균형량이 불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문제 지문상에서 18번에 나타나는 게 자, 부동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는 변하지 않지만 양은 증가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이 불변이라고는 난 다음에 가격을 봐야 되는데 예, 양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틀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그러면은 뭐를 또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이때는 가격을 먼저 봐야 돼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이 가격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완탄가불이라고 그랬고요. 완비양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거기 지문을 보시면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면 틀리죠. 예,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0번에 대한 거는 뭐를 나타나냐면 우리가 가격 변화율은요. 항상 비탄력적일 때 크다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상승하면은 더 크게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더 크게 하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요. 만약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이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가 크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이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20번에 보시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하락한다니까 틀린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죠. 1보다 클 때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증가한다는 게 틀린 거죠. 예. 오히려 수입은 줄어들겠죠. 예.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뭐예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탄력적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일 때 예를 들어서 10가구 있었어요. 그래서 수입이 1000만 원이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150으로 올렸더니 한 가구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9잖아요. 그죠? 네, 그럼 수입이 줄어들겠죠. 근데 만약에 가격을 낮춰보게 되면 거꾸로 10가구로 해가지고 9가구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올릴 때보다는 내릴 때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가격 임대료를 하락시켰을 때 수입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2번에 예, 우리가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가스 또는 전기료 있죠. 우리 지난번에 가스비 폭탄을 맞았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가스비를 뭐 30% 인상이 된다. 전기료가 뭐 30% 인상이 된다 그래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하는데 한 달 경과한 다음에 고지서를 받아보면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하루에 불을 한 번만 켜야 되나 두 번만 켜야 되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할수록 가격 등의 변화 등의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면 틀리죠. 우리가 상향시장이 들어오게 되면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상이 들어오면 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거미집 위로는 균형의 이동을 동태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예, 수렴하죠. 우리가 수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24번은 발산형이 아니라 수렴형을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25번에 A부동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3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0.7이라고 그랬을 때 자, 기울기의 값을 물어볼 때는 마이너스의 부호가 생략이 된다 그랬죠. 공급 곡선 기울기의 값이 크니까 예, 그러면 수렴형이 되겠죠. 그리고 B부동산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같으니까 순환형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25번에 대한 거. 어떤 형태가 나오든지 간에 문장을 놓고 내가 빨리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 시장론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자, 시장론에서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예. 이제 여기가 이제 부동산 시장론이 되죠. 예,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 맞는 표현이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시장 상황이나 부동산 상황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이 거래하고 난 다음에 야, 팔고 났더니 가격이 뛰대. 사고 났더니 가격이 떨어지대. 예, 이런 것들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규모나 유형, 품질 등에 따라 세분화되죠. 그래서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 그게 시장이 국지화된다. 즉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4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한 가격과 매도인의 요구 가격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거래가 성립이 되겠고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2번이죠. 예, 2번을 보시면 장기보다 단기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런 게 틀렸다는 얘기죠. 장기로 갈수록.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이 1번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도 집어넣고요.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도 넣고 경제 논리도 집어넣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면을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재화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이 되고 무형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는 제외한다면 틀리죠. 부동산 시장에서 실상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얘기는요. 물리적 실체인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권리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도 거래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고가품이기 때문에 금융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요자하고 공급자의 시장 진출액이 제약을 받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죠.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란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부동산이 입지성으로 인해서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 결정에 있어서 입지 독점권을 갖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오피스 시장이더라도요. 서울 도심에 있느냐 강남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시할 수 있는 임대 조건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4번 질문을 또 확인하시게 되면요. 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통제하는 건축 기준은 양적 규제가 아니라 질적인 규제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떤 정보도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은 약성이 아니라,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더란 얘기죠. 예, 그래서 알아두실 거는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위해서 가격이 왜곡이 될 수도 있고요. 수급 조절이 힘들어서도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고도로 사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거래 내용이 공개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 정보 등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추정할 뿐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할까? 얼마에 거래될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공표되지 않는 정보도 가치에 반영이 돼 있어서 지역시장별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균형 가격의 성립이 어렵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3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공표된 정보까지만 가치에 반영이 돼 있죠.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는 아직 가치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루머가 돌아도 가격은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많아서 가격이 왜곡이 되기도 하고요. 시장의 조절 기능이 저하되기도 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연계를 조금 해보신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직접 개입할 때가 있겠죠. 직접 개입할 때가 시장 기능을 저하시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에서 답은 3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웬만하면 가급적이면은 여기 제시된 문제를 다 다뤄드리고 웬만한 90% 정도는 다뤄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풀이 할 때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요. 문제풀이는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돼요. 이론을 배울 때는 복습을 강조해 드렸지만 문제는 예습이 우선이라는 거.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더 확인하고 복습이잖아요. 틀린 거를 다시 한번더 확인하게 되면
그게 한 번의 과정에 세 번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습을 꼭 부탁드리고.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 일단 틀린 거는 1번이죠. 부동산은 상품의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요. 공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부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주식은 그게 가능하니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강성일 때는 초과인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할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되는 즉시 반영이 된다는 4번 지문이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공개된 정보까지는 바로 반영을 해요. 근데 미공개된 정보까지는 가치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지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6번을 보시면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거기에 보시면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를 할지라도요,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시장의 역할이죠. 예, 자원 배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도 맞는 편이죠. 그래서 도심에 위치한 토지와 외곽에 위치한 토지는 사용료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대가 비싼 곳은 집약적인 이용이, 그렇지 못한 곳은 조방적인 이용이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5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틀리죠. 그게 결국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건요, 부동산 시장이 지역시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시장별로 위치도 틀리죠.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틀리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뒤로 넘어가셔서 7번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던 거죠. 예. 예, 거기 보시면, 자, 그 5번에 대부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인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맞는 편이죠. 예, 뭐를 이용해서? 미래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거래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재화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7번에는 답이 1번이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면 안 되죠. 대체재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뒤에 나온 애도 다 플러스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8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자, 강성은요,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모든 것들이 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 강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편이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이제 커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 변화율은 항상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하락폭이 커지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요. 그럴 때 비탄력적이면 하락폭이 더 커지는 경우죠. 탄력적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요.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의사결정 지원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장에 보면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라고 그래요. 얘네들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도시적인 용도로 우리가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판단이 들더라도 이거 원래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발이나 투자 등을 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 우리가 어떤 이제 득실 관계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8번의 4번 지문이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는요, 중개라든가 간평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의 분야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8번의 답은 예, 3번이 되더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가 일반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 9번이죠. 예, 요거는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 주택 시장, 예,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예, 이런 식의 변화가 앞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